있어서 상당히 만족스럽고 다양하게 생각합니다. 그 당시 그 개발 계획을 수립하면서 지금 나왔던 여러 가지 예상되는 문제들을 다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. 그리고 그게 지금도 개선되고 있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공단의 그 근본적인 문제는 결국 투자 보상과 그 다음에 상통의 문제일 겁니다. 사람, 정보, 또 물자가 자유롭게 이동되는 것. 이런 것들이 제약이 금방 해결될 수가 없는 것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. 이게 그 개성공단의 문제가 남북협의회에 대해서 가지는 본질적인 문제하고 전부 같은 내용으로 일맥상통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저희 그 새 정부에 바라고 싶은 것은 그 개성공단의 문제, 남북협의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 쪽에서 여러 가지 그 사업 제안들을 남북협의회 사업에 대한 제안을 한다 동시에 국측하고 그 투자 보장과 그 상통의 문제를 같이 그 협상할 수 있는 것을 반드시 연결을 시켜서 그 국책하고 협상을 진행시켜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우리 그 통일부에서는 실무적으로 상통의 문제하고 이 투자 보장에 대해서 지금부터 그 협상에 대한 그 구체적인 플랜을 좀 작성을 해가지고 차질 없이 진행이 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, 그 다음에 대북 협상의 전문가를 좀 양성하는 부분,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합니다. 감사합니다. 예, 감사합니다.